완전히 전봇대를 옮겼는데 난데없이 특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그동안 주민들의 요구는 번번이 무시하다가 국회의원 건물 근처에 있는 전봇대만 이설했다는 건데요. 한전은 정상적인 민원 처리라고 밝히고 있지만 뭔가 꺼림칙합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정치연합 이윤석 의원의 무안군 사무소입니다. 한전이 지난 2월 2천여만 원을 들여 건물 인근에 전봇대 두 개를 뽑았습니다. 한전은 노후된 전봇대가 건물로 기울어 위험하다는 의원실의 민원이 두 차례 접수된 데 따른 거라고 설명합니다. 특혜 의혹 아니냐? 갑질이 아니냐? 그런 다음 작년에 해줬죠. 시민사회단체들은 상가 앞에 다른 전봇대는 그대로 놔두면서 유독 국회의원 사무소 인근 전봇대만 철거한 것은 특혜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전은 이 의원 사무소 앞뿐만 아니라 다른 전봇대도 민원에 의해 이설한 사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 조망이가 있기 때문에 이 전전은 반드시 퇴거가 돼야 됩니다. 왜? 특히 지금 현재 가옥축으로 가 있고 인도 조망이 있는 전전은 우리 한전에서 반드시 빼줘야 될 전전입니다. 한전은 이 의원 사무실 인근에 다른 전봇대도 추가 철거에 나섰습니다. 계획대에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옮기면 이거 하나 옮기고요. 또 이쪽에 통로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앞에가. 떨어진 사이로 보차도 안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또 제대로 계획 중입니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가 대규모 집회 신고를 경찰에 접수한 지 하루 만에 한전이 설계를 끝내고 집회를 하루 앞둔 시점에 공사를 시작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배경에 궁금증만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